8월 15일 기아와의 맞대결. 랜더스는 후반기 첫 승이 절실한데 2회 말 드디어 반격이 시작됐다. 타석에 들어선 박성환이 투런 홈런을 때려내며 동점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어진 롬에게 적시타로 역전에 성공. 기회는 계속 이어졌다. 2사 만루 득점 찬스에서 타석에 들어선 한유섭. 폭쾌한 스윙으로 가운데 담장을 넘기는 만루 홈런을 터뜨렸다. 개인 통산 6번째 만루 홈런이다. 임시주장 한유섭의 활약으로 랜더스는 오랜만에 비기닝을 만들며 연패를 끊었다. 너무 초반에 나왔고 만루 홈런이 나왔는데 경기는 이제 끝날 때까지 잘 모르는 거기 때문에 1점 뽑고 8점 뽑고 이제 9점에서 이제 계속 추가점이 안 나와가지고 내자 이렇게 좀 우시가시 했는데 말처럼 또 쉬운 게 아니라서 또 못 냈는데 그래도 오늘 마지막에 또 현석이 이제 마수거리 홈런도 나와서 그래도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9대4로 크게 앞선 8회 말 전날 1군에 등록돼 선발 출장한 포수 이현석이 올 시즌 첫 홈런을 터뜨렸다. 개인 통산 네 번째 홈런을 터뜨리면서 오랜 2군 생활의 서름도 함께 날려버렸다. 그런데 너무나도 조용한 더그아웃. 시즌 첫 홈런을 날린 이현석을 위한 무관심 세레머니 성공. 잠시 후 버스티하는 이현석을 향해 동료들의 뜨거운 박수와 응원이 쏟아졌다. 처음으로 이제 스타팅에 나가고 게임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일단 제 임무는 일단 최소 실점을 해서 일단 팀을 이기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노력하고 있어요. 드디어 후반기 첫 승을 거둔 랜더스. 이 좋은 흐름을 만드는 데는 베테랑 김강민의 활약이 있었다. 늦었어요. 늦어가지고 좀 그렇네. 그래도 연패 중에 연패 깨서 이제 쭉쭉 나가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어제 마지막 홈런부터 약간 그 기운이 이어진 느낌이 이어진 것 같은데 흐름이 어떠세요? 전날 기아와의 경기 한 점 차로 뒤지고 있는 9회 말 타석에 들어선 김강민은 좌측 담장을 넘기는 동점 솔로포를 터뜨렸고 경기가 무승부로 끝나면서 연패의 기운도 함께 날려버렸다. 오늘 이겼으니까 그런 거지. 오늘 유성이 잘 쳐서 이겨가지고 펀트도 그래도 잘 던졌고 다들 잘해가지고 이겼으니까 그런 말 나오는 거지. 졌으면 또 아유 원래 야구가 그런 거예요. 이기면 다 잘한 거 같고 한 게임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아. 다음 주에도 다음 주는 조금 좀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